안녕하세요, 여러분. 칠봉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바로 딱새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요즘 딱새우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 유통업계와 이런 판매하는 업계에서 말해주지 않는 현재 딱새우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딱새우 껍질 탈각 작업이고요. 사실 영상과 오늘 내용 주제는 별로 상관없으니까 목소리에만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상태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떡새우는 대략 제주도에서 5년 전에 처음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주도에서 와야 꼭 먹을 수 있는 떡새우 회였는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유명세를 띄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떡새우 회를 파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심지어 작년 말부터는 제주 떡새우 회를 배달의 민족에서 포장 판매하는 프랜차이즈도 생겨났어요. 그만큼 전국 어디서든지 딱새우를 먹을 수 있게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반면에 딱새우 조업량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딱새우의 가격이 굉장히 올랐는데요. 지금도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대략 2배, 정확히는 1.8배 정도 올랐는데요. 지금은 2배를 조금 넘어선 수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딱새우가 왜 이렇게 가격이 올랐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만큼 수요는 늘어났는데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몇몇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지금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거는 뭐 사실 확실하게 팩트 체크를 하진 못했고요. 주변에 소문으로 인해서 들었는데, 근데 이걸 얘기를 들으면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딱새우는 어디에 서식하냐면요. 제주도 북부 쪽이랑 남해에서 남쪽 근해에서 조업을 많이 해요. 근데 딱새우가 어디에 사냐면 심해 밑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대략 90에서 100m 지하에서 살고 있고 해저에서 서식을 하는데요. 어떻게 이 딱새우를 잡냐면 저인망으로 조업을 합니다. 저인망이라는 것은 망을 해저 지역까지 내려놓고요. 이렇게 싹 한번 훑는 망이거든요. 근데 이 쌍끌이 저인망으로 불법으로 하는 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은 개체들도 남김없이 싹 쓰리해버리는 그런 건데요. 사실 이거는 불법입니다. 근데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딱새우를 많이 조업, 낚으면 낚을수록 더 돈이 되기 때문에 불법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법 어획을 하면 어린 개체들까지 싹쓸이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점점점 이 생산량, 그러니까 바다에 살고 있는 딱새우의 개체 수량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생산이 안 되는 이유가 꼭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몇몇 어선들은 불법 어획을 하는 걸 걸려가지고 지금 출항을 못하고 조업 금지를 받은 배가 몇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로 썰이긴 썰인데요. 신기하게도 날씨가 안 좋은 날에 딱새우의 위판 실적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딱새우를 이제 여기 수협에 위판하는 실적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라고 우스갯소리를 저도 들었는데, 날씨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해양경찰 쪽에서 단속이 잘안 뜬답니다. 그래서 저인망하는 그런 근해 어선들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불법 어획을 한다는 그런 약간의 썰이 있습니다. 좀 농담 반 진담 반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사실 지금 딱새우의 생산량도 줄어들고 있고, 이런 추이를 봤을 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현재 딱새우의 가격이 굉장히 올랐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주시긴 하는데, 딱새우 도매용으로 쓰고 있는 그한 박스, 18에서 20kg 하는 박스를 구할 수 없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격이 예전에 쓰는 것보다 대략 2배 이상 늘어났다, 비용이 높아졌다라고 말하면 이상한 눈치를 주면서 믿지 못한다는 그런 눈빛을 보네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해 드릴까, 이제 한분한분 계속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찍고 있고요. 그래서 요런 상황, 그러니까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반면에 딱새우는 많이 잡히지 않고 있는 이런 현실 때문에 가격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거를
또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조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잖아요. 지금부터 대략 여름까지가 탈피 기간입니다. 탈피 기간이라고 하면 딱새우가 딱딱하잖아요. 근데 얘네도 뱀처럼 허물 벗듯이 성장을 할때 탈피를 해요. 껍질을 벗고 나와서 새로운 딱딱한 껍질을 또 생성을 합니다. 꽃게 등 모든 갑각류는 다 이런 탈피 과정을 거쳐요. 이때 탈피 과정 때 딱딱한 딱새우가 아닌 좀 흐물흐물한 딱새우가 됩니다. 그러면 흐물흐물한 딱새우는 어떻게 보면 신선도가 좀 떨어져 보일 수도 있고, 실제로 날이 더운 상태에서 선상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신선도가 많이 떨어진 그 딱새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가 작업을 할때 보면요. 그래서 지금이 시기적으로도 비쌀 때고, 조업량도 너무 딸리고 수요가 높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드립니다. 네. 이렇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딱새우의 진실에 대해서 요즘 현황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당장 너무 궁금한 이런 제주도 해산물들의 현실과 실태, 그리고 어떤 정보에 대해서 제가 파닥파닥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